네, 관광객들에게 지역 사랑 상품권, 즉 지역 화폐를 선물로 줬더니 그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면서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보도에 신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개장한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3만 원짜리 짚라인을 타면 5천 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줍니다. 시장이나 식당이나 마켓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거 아이들 손목에 띠 해주시면 되시고요. 짚라인만 타러 왔는데 상품권이 덤으로 생기니 하늘을 나는 체험호, 또 갈 곳이 생겼습니다. 재래시장에 들러 구경도 하고 상품권으로 먹을 것도 사고 재미가 두 배입니다. 이거 타고 와서 다시 시장 가서 먹을 것도 먹고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선물 받은 느낌. 지역 화폐를 들고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며 전통시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젊은층,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게 놀라울, 상인들 자체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장이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반응에 고무된 지자체는 지역사랑 상품권 3만 장 추가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관광객 손에 쥐어준 지역 화폐 한 장의 힘,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